광주광산구가 소촌 농공단지 용도 변경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. 광주광산구는 소촌 농공단지 용도 변경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진실 규명을 위해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공익감사에선 광산구 의 용도 변경 이행 계획안 검토 방식과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용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절차 누락 여부를 비롯한 문제 제기 사항들이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